켜놓고 장실 가고 방송 편하게 하네. 야 이씨, 바로 옆에서 전화 중이었어 이씨. 아 5월 종소세 있어가지고 3월 간이 종소세 신고하느라 늦었습니다. 어제 엘릭서 여자친구과 하는데 5호 하나 띄움. 5호랑 53인가? 진구 40에 보호막강화 5렙에 아군강화 5렙인가? 개쩌는 바드 탄생아. 상하탑 무공 언제 했냐고요? 아 저 화면 좀 띄워놓을까? 이게 라자람이 하드 무공이고 이 라카이서스가 노말 무공. 어제 요분이랑 같이 땄어. 수바 방송만 키면 귀신처럼 보네 진짜. 지금 아바타가 로얄가드죠? 가까이서 좀 보여주세요 수바형. 아 이거요? 요거는 이제 로얄가드 염색한거. 진짜 딸기 먹는 거 빼고 다 하네. 오늘 숙제는 뭐 할 거예요? 일단 캠부터 키고 우리 인사하죠 수바하이.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반갑고요. 와 가격 뚝뚝 떨어지는 거 봐라. 우와 야 뭐가 이렇게 싸졌어? 헝. 목걸이가 문제네. 와 시댁 목걸이는 목걸이 품질 팩이 진짜 이게 과금료의 영역이라 간간이 좀 매물 좀 보고 있긴 한데 집가각세가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슬슬 간 좀 봐야죠. 전각 가격도 좀 떨어졌나요? 전각? 어우 야 전각 많이 내려왔네. 하긴 이거 해본 사람 알 거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처단자 데미지 보고 입문했다가 수바 실전 투입하고 진짜 날아가가지고 이거 처단 벗어난 사람도 생각보다 많거든. 이다님 이번에 세구비 18각 찍은 2개월차 목코코입니다. 원래 소가금 유저인데 이번에 카드 패키지 다 사면서 꽤 소비를 해서 드는 생각이 세구 30이나 남바 30 찍을 쯤 시즌이 바뀌거나 카드 시스템이 날아갈까봐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날아갈 수도 있지 막말로 진짜로. 근데 아마 로아가 기존에 모험물 리셋을 한 번은 한 적이 있어도 쉽게 리셋 안 할 거예요. 뭐 카드는 힘든 거 다 아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카드 리셋보다는 그 윗단계를 내놓겠지. 근데 그렇게 계속 주구장창 내면은 도감 때문에. 감사합니다. 패키지 열심히 살게요. 요즘 새벽에 잔잔하니 아부 방송 보고 있으면 뭔가 로아가 하고 싶더라. 옛날에는 아부릴 들면서 아 씨댕 이거 진짜 너무 방송용은 아닌데 하면서 놀았는데 막상 내가 새벽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아부릴 보고 있으면 갑자기 로아 키고 싶더라. 병인가? 아 근데 진짜 요즘 몸이 좀 하나 한 두 개였으면 좋겠다. 아 요즘 할 일이 많아가지고 진짜. 뭐야? 뭐 에스더 바드야? 저번 한 번씩 시청 왔었는데 와. 이다영 제 무기 봐주세요. 야 8 됐다. 내가 그때 봤을 때 6 아니었나? 개쩌네. 저 이거 하루 만에 30개 에스더 기운 구매한 거예요. 해 만 원만 쏘세요. 돈이 많아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 천 원 못 받겠다. 만 원은 받아야 될 듯. 이거 하고 쏠게요. 야 근데 확실히 에스더는 에스더인 게 버프 올라가는 효율이 다르긴하. 야 이 사람 극트 가면 졸라 맛있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르네. 이다님 방금 바드입니다. 예 드렸습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유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역시 에스더 품격 고마워요. 야 근데 도대체 에스더 간 사람들은 수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야 진짜. 되게 신기하다. 아이고 그냥 그래 마지막에 꼭 방금이 치피였으면 수바 됐. 엘릭서 금지 vs 담배 금지. 당연히 담배는 포기 못하지. 뭐 얼마 나오니? 132개면 얼마야? 손해인가? 개 손해네? 하지만 재밌었죠? 자 날개 뜯으러 가실 분 오십시오. 뭐야 뭐 서폿 뭐 산 내리고 서폿 왜 이렇게 많지? 칸길 극심한 라포시긴 합니다. 잠시만 방송 중이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요즘 세상? 방송 중입니다. 공팟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고지해 놔둬. 근데 애초에 물어보시더라 또. 방송 안 할 때 던전 매칭 가지고 만나면은 방송 중이냐고 물어보시던데 먼저. 방송 중 왜 붙이는 거냐고요? 본인 캐릭터가 방송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존중하는 거지 그냥. 공약을 다 모르니까 신청 넣기가 그렇다고요? 그냥 가지고 매칭 다니는 수준이면은 그냥 지원 넣어도 돼. 하다못해 나도 자주 듣는데 뭐. 아 안돼. 님들 이다방 신청 넣으셔도 될 듯. 야 무당이 있는데? 오 야 럭키방이다. 오 보석 뭐 산 시네. 오 개꿀. 무당의 힘인가 그런 듯. 아 바로 호크가 조져버리네 흐름. 아이 미친 도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야 잠깐 야 수바 이거 왜 정신 나겠네 이거 씨. 무당님 얘네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나는 스마게가 좀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얘네는 그게 없어요. 어려운 방은 보상을 더 좋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방은 보상도 똥이라니까. 그러니까 졸라 짜증나지. 어렵고 피곤한 방은 보상을 좋게 해야지.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 큐브부터. 왜 그게 왜 안 될까? 하이리스크면 하이리턴이 오는 게 맞는데. 엘릭서 8개만 해달라고? 님 나한테 맡기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오케이 하면 와. 디스코드 독방 들어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다님. 아 예 반갑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도 잘 못 깎아가지고. 아니 근데 수바 아 한번 가봅시다. 아 일단 제가 골드가 조금 부족해서 잠깐 보석 하나만 팔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구렙 보석이 잘 안 팔려가지고. 아 천천히 천천히. 구렙이면 얼마지 그게 지금? 지금 9만원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살게 그냥. 요건가? 899999? 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올려가지고. 샀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또 각을 잡아주신다. 아 어차피 나도 써야 되니까. 방송 보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1년도 3월에 시작했는데 21년도 8월인가 6월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와 1년 넘었네. 제가 뭐 뉴비 뭐 상담도 해줬어요? 예 그때 제가 아이템 문의도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근데 아, 왜 그래요? 똑같은 거 물어보냐고 그때 뭐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걸 두 번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했죠. 네 일단 이렇게 8개 있고요. 오 오 잠깐만요 좀 생각을 해보죠. 3번으로 꺾죠? 무기 공격력? 아 제발 붙어라 진짜. 아 아이고 아, 아 좋습니다. 3번 가시죠. 아 지금부터 잘 붙어줘야 돼. 아우 야 진짜 무력. 와 3번 개 지랄났다 이거. 재분배 해버릴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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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재분배 하면 아예 다 돌아가는 거라. 아 제발 씨부럴 버리고. 1번 매우 좋은 옵션이에요. 근데 전 저 대성공 15% 믿지를 않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1번이라고 하네. 그러면은 시청자님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서 1번 눌려서 대성공으로 연성 7회 동안 보피 걸리면은 포텔이 터지긴 한데 보스피해도 그러기에는 너무 낮고 아래로 한 칸도 위험합니다. 아래로 한 칸을 가면 5위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들고 저 같으면 다른 조언 보기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달리겠습니다. 자 이거 할매 왔거든요? 네 지금 리롤 아끼고 할매로 이득을 보는 게 맞긴 해요. 가보겠습니다. 예 아 하나가 야 씨 하나 이거 1번 가시죠. 어 그래도 대성공 떴어요. 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야 진짜 옌병을 한다 진짜. 와 와 이럴 때는 졸라 야 너무 정직하다. 여기서부터는 그거 누르고 방랑자 누르세요. 야 지랄났다 진짜. 오 올랐다. 아우 씨랭 진짜. 이거 무력화 깎이길 바라세요. 오 나이스. 안녕하세요. 자 기로가 왔어요. 이거 솔직히 회심만 안 걸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회심하고 무력화는 살리는 방향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아 무공 아 씨랭 뭐 나쁘지 않았다. 오 자 잠깐만 2번도 되게 좋은 옵션이거든요? 아 근데 아씨발 아 할매 가야됩니다 이거. 아 잠깐만 아씨 이거 2번은 50% 확률입니다. 할매는 요게 맞지 않을까요? 뭐 할매요? 우리 아까 계속 마이너스만 쳤으니까 유지만 뜨거나 이번에 한번 주지 않을까. 3번 땡겨요? 어 예 저 이거 매우 땡깁니다. 아 그럼 3번 가 회심 가세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거. 아 그래 땡이 떴다. 아 이거 좀 갈만하거든요. 억까만 안 당하면 돼 이제. 이걸로 또 회신 붙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전빵은 1번이 맞아요. 안전빵은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회신이나 무력이 붙어주면 2번이 진짜 엄청난. 아 근데 2가 완전 도박까지는 아닌 게 더 1번 혼돈을 끌고 갈 수가 있어서. 그러면 가볼까요? 모르겠습니다 님이 하세요. 나 안 봅니다 화면. 끝나면 부르세요. 갑니다. 와우 미쳤다. 어 됐다 됐다. 어 이거 이제 질서 가세요. 어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웃겨라 진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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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잠깐만 야 이거 발사 가능인데? 지금 2회 남았죠? 오케이. 아씨 오 잠깐만 또 선택의 기로가 왔습니다. 물약 중독을 봉인을 할 거예요. 이거 무력 붙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임. 이거 만화 붙는 순간 잣됩니다 진짜. 또 확률상 당연히 여기 맞겠죠. 가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아니 씨발. 괜찮아. 1번 해도 돼. 1번 해도 돼. 일단 5사는 확정이에요. 5사는 확정이고 이거 대성공 뜨면 5호입니다. 제발 주민 한 번만. 바뀌었다. 괜찮아요. 대성공 뜨면 끝이야. 네, 가겠습니다. 5사. 우리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끌고 가세요. 어차피 투구랑 장갑 중에 하나는 쌍유율을 띄울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해보면 아는데 만약에 네. 지금 이거 대가리 띄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갑 할 때는 그냥 회심 보이면 무조건 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야.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 정도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5호면 더 좋았을 텐데. 저것도 너무 좋죠. 처음 갈까 봐요 5사.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5사 하나 띄웠네요. 네. 진짜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할게요. 좋습니다. 항상 그 건강보다 방송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요. 네 항상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또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지훈님. 감사합니다. 엘릭서 재밌긴 해. 일단 픽은 해볼게요. 투구 회심. 네. 다영 누나 슬레이어 엘릭서 마무리했습니다. 뚜뚜님 또 10,000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잠시만요. 뚜뚜님 거 한번 보고 와도 될까요? 마무리를 했다고? 야 야물딱지다. 야 이거 투구랑 상의가 개맛있게 생겼는데? 뚜뚜님 이거 언제 갑니까? 비티겠으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이거 언제 가요? 8강 가면 게임 잘 안 들어온다고요? 야 님들 뚜뚜님 방송 가지고 한 번씩 긁어. 이분 내가 봤을 때 살살 긁으면 이거 금방 팔 갈 것 같아. 살살 긁으면 가. 만렙 찍으면 더 이상 로아 안 들어갈 것 같다고 미룬다고요? 만렙 방패 쓰시네? 재밌게 놀았다.